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7월 27일 스타트업파의 심층구석에 와주신 500분이나 벌써 가까이 들어오셨습니다. 예, 들어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날씨도 덥고 오늘 뭐 다른 지역들은 좀 다들 시원하다고 하는데 또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덥죠. 여러분들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분석했으니까 이렇게 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단신으로 준비했고 우리 민키 초코님 고맙습니다. 단신 이어서 1번 조윤선에게 집행유예 선물한 황병현 부장판사. 대한민국의 적폐는 정말 그 모든 그 권력을 사유하고 있는 어떤 검찰도 아닌 대형 로펌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형 로펌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 것이고, 두 번째 이명박 수사는 이제 시작일 뿐, 어제 KBS에서 추정 60분에서 MB의 아들 이시영 씨의 마약 관련 얘기를 했더니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명박근혜는 한몸통이기 때문에 지난 정권은 박근혜 정권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근혜는 한 통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폐 청산하기 위해서 이명박을 청산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 세우기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오늘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세 번째 제가 좀 오늘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바른정당의 호남행보 무엇을 의미하나 좀만 뭐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국민의당 안철수 그 바른정당의 향후 행보 그다음에 안철수의 어떤 지금 국민의당이 이렇게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는 가장 큰 원인인 가장 국민의당에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안철수의 책임이 가장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국민의당을 비판도 하고 하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 국민의당이 살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거고, 자유당과 민주당 얘기도 빼놓지 않을 거고, 시간이 되면 근현대사 중에서 오늘 그 진주만 폭격, 일본의 진주만 폭격과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투하에 대해서 좀 시간이 되면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사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의 어떤 그 전쟁이었던 진주만 폭격과 진주만 공습과 히로시마 폭격, 그게 대한민국의 어떤 광복의 1945년 8월 15일 그 해방의 그 광복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랑카치 함께님도 어서 오시고 5월 23일님도 어서 오시고요. 예, 호날짱님도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첫 번째 단신. 네, 연일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에서 담뱃값 인하에 대해서 그리고 유류세 인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들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오늘 좀 심도 있게 꼼수를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뭐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 김성태 의원이나 홍문표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했더니 금연 효과는 없었고 결국 자기네들이 서민 증세가 됐다. 그렇죠? 스스로들이 과거에 자기네들이 집행했던 어떤 이런 법안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발언들을 했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담뱃세 인하 법안에 참여한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했는데 그러면 왜 자유한국당이 이 시기에 오늘 중요한 것은 왜 자유한국당은 이 시기에 담뱃값 인하를 들고 나오나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가 작아요? 딴 분도 소리가 작아요? 잠깐만, 소리 정상인데? 소리가 많이 작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담뱃값 인하 이면에는 그 굉장한 꼼수들이 숨어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왜 지금 담뱃값 인하를 들고 나오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노골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국정원을 비롯해서 검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조각이 좀 어느 정도 맞춰졌죠. 문재인 정부 1기가 사실상 출범한 시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10년 동안에 사실 여러분들 이명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의 10년을 나라를 말아먹었던 정부예요. 나라를 말아먹었던 정부예요.
이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했던 게 아니라 자기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기 영포 라인, 자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정부가 존재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과 그의 일당들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면서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재정적으로 정부가 얼마나 노무현 정부 때그 재정 적자가 한 12조? 아니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한마디로 정부의 빚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정부의 빚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할수 있는 일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나라를 걷어내는 이명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오늘 좀 이따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KBS에 이시영 씨 마약 연루 의혹이 보도되자 강력하게 MB 측에서 반발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 정치 보복 하겠다는 거냐라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명박을 수사하고 구속시키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 세우기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 저 프레임에 대항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쟤네들이 계속 정치 보복 떠들 때 우리가 그러면 무엇으로 대처를 해야 되나? 여러분들 제가 깊은 고민 끝에 대한민국 정의 세우기 어때요? 예. 그렇죠. 우리는 저들이 계속 지난 정권의 정치 보복이다라고 할 때, 많은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의 세우기다라고 우리가 받아치는 참 프레임 전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워딩 싸움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네이밍 싸움도 중요하고 워딩 싸움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의 세우기다. 이명박의 구속은 이미 박근혜는 구속돼 있으니까 나머지 적폐 이명박의 구속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바른 정의를 세우는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KBS에서 어제 보도한 이시영 씨 마약 연루 사건에 대해서 이시영 씨가 법적 대응을 한다고 오늘 큰 소리를 치고 나왔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오늘 30분 동안 멍했어요. 이 기사를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의심이 어떤 기사가 생산되고 그런 거를 보면 이 발언을 왜 했을까? 왜 했을까? 30분 정도 제가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나름 결론을 냈어요. 아, 30분 동안 결과를 이따가 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 사퇴한다던 탁현민 뭐 하나라고 하면서 계속 탁현민 행정관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신종 일베들도 탁현민 사퇴를 지금 계속 종용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입으로만 이명박근혜를 욕하고 하는 짓들은 자유당과 똑같은 행동을 하죠. 예, 자유한국당과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하는 거 반대로 가면 그게 진리고 정의다라고 늘 얘기했는데, 자유당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지금 대한민국의 신종 일베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얘네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노리는 게 뭐예요? 탁현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탁현민 물러나면 그 다음에 타켓은 김경수. 예, 탁현민을 추천했던 김경수가 될 것이고, 그 김경수가 흔들리면 또 조국이 흔들릴 것이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족을 잘라갖고,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방해하고,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힘 빼놓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일자라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의 과거, 책에서 썼던 이런 발언들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신배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문재인 대통령은 뛰어난 국민들의 열화 같은 지지를 받고 있죠. 박근혜 정부에서 대형 참사가 많이 일어나고, 정말 이게 정말 나라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중대재난재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다. 박근혜는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는 결국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재난 중대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해 지역인 청주, 괴산, 천안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이라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건 뭐가 있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길 이런 말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에 실질적으로 수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 복구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게 내려주면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갖고 결국은 그 돈이 쌓여져 있다가 나중에 무슨 보도블록 가는데 쓰고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사실상 모든 우리가 추경이나 어떤 중앙정부의 어떤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그 피해 당사자들에게 지원되는 게 여러분들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그 바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게 해라라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많은 공무원들이 좀 뼈짓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자유한국당과 뭐 야당이 뭐 세금 폭탄이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여론을 이 증세냐 아니면 세금 폭탄이냐 이런 어떤 프레임 전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자, 지금 민주당과 이제 청와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공제 확대를 해주고 영세 자영업자 체납세금을 면제해주고 부가가치세도 면제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 영세 자영업자들 중에서 밀린 세금이 있는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그 어떤 미리 선제적으로 증세 법안을 내기 전에 선제적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안 좋은 소식을 좀 그 전해드리면,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3%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80% 안에 박스권에 갇혔어요. 지금 74.7%. 예, 언제 100% 올라갈 것이죠? 예,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예, 66.8%가 박근혜 재판을 생중계를 찬성한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4.7%. 예, 80% 박스권에 갇혀갖고 지금 예, 한번 떨어진 이후에 다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나 그 문재인 지지하시는 지금 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 있죠.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상 지지율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증세 문제 그리고 각가지 어떤 사안들이 벌어지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까지 고공행진을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는 뭐 60%가 되든 50%가 되든 큰일 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여러와 같은 지지를 계속 보낸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한국당과 TK지역은 구미시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촉구 10만 서명 운동 돌입.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제2의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 교과서를 만들 때 어떤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도대체 박정희 그 기념우표를 발행하는데 10만 명이 서명을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촉구 10만 서명 운동이 일어나면 박정희 기념우표 반대 서명 100만인이 금방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역사 논쟁, 우리가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나 아니면 건국절 이런 문제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요, 우리 세대의 역사 인식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역사 인식의 부재 때문에 이런 역사 논란이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안민석 의원이 어제 JTBC에 출연해 갖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순실 재산 추적 지금 뭐 얘기를 했는데 뭐 미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해서 소속계 앵커가 얼마로 추정하냐 그랬더니 미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하면 뭐 300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어떤 안민석 의원 그리고 수많은 이런 의원들에게는 정말 여러분들 세비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아요. 첫 번째 뭐 연봉으로 치면 1억 5천만 원에 가까운 세비를 받고 중요한 것은 비서진 보좌관 합쳐서 한 지역 보좌관 그 한 7명에서 9명 그 정도를 써요. 한마디로 작은 중소기업 근데 그 모든 보좌관과 비서진의 월급을 국회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줘요. 국회의원 그 세비를 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진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런 세비나 저런 보좌관들의 월급을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게 아깝지 않지만 정말 놀고 먹는 사람들 꽤 많죠. 그 사람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그의 보좌관들까지 월급을 준다는 건 아까울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런 안민석 의원 같은 사람들이 저는 1년에 뭐 1억 5천을 받던 보좌관들의 어떤 그 총 국회의원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 1년에 4억인가 5억 정도 들어가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안민석 의원 같은 사람들이 사실 정말 쓸데없는 그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것 같이 쓸데없는 법안들 막아내고 정부가 쓸데없이 지출하려는 돈들 그런 거 수백억 수천억만 막아내도 자기의 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마디로 이런 국회의원들이 최순실의 은닉자금 뭐 300조를 다 뭐 찾지는 못해더라도 뭐 수십조를 찾아내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에게 돈을 주는 거는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안민석 의원의 제가 어제 말을 조금 들으면서 최순실 재산이 뭐 독일에서 호텔이 처분되고 있고 네덜란드로 자금이 뭐 이동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을 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그럼 누가? 최순실은 감옥에 있고 그러면 누가 이 최순실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금 해외로 빼돌리고 있단 말인가? 그렇잖아. 정유라는 국내에 있고, 그치? 이거는 제가 봐도 정유네요.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같이 독일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나는 이건 정유네 같아. 정유네 아니면 뭐 최순득의 제가 최순득을 조금 그때 우리 앵그리맘이 알려줘서 좀 알아봤더니 최순득의 가장 그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의 어떤 그 가장 신복이 최순득이에 대해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실질적으로 최순득이의 신부름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는 정윤회밖에 없는 거야. 안 그래? 정윤회가 지금 나는 내가 왜 정윤회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 박관청 경위가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서열 1위는 최순실이고 서열 2위는 정윤회고 서열 3위는 박근혜다라는 그 얘기가 여러분들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윤회와 지금 정호성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 빼고 안봉근이랑 이재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응? 얘네 셋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제 정권도 끝났으니까 자기네들 평생 먹고 살 돈 챙기는 것밖에 더 있겠어. 그럼 결국 권력 서열 2위로 불렸던 자 위장 의원이 의심됐고 나는 정말 이 사람이 검찰에서 이 사람을 왜 안 잡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고 정윤회가 결국은 지금 모든 최순실의 어떤 이런 비자금이나 빼돌린 돈들의 뒤에서 지금 제가 보면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옛날에 정윤회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언론을 통해서 최순실과는 연락도 안 한다. 아예 연락도 안 한다라고 얘기했던 인간이
어떻게 정유라 증인 출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을까? 아니, 연락도 안 한다면서. 어떻게 정유라가 그 특검에서 불러서 저 재판에 증인 출석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어떻게 정유라가 아냐고. 그거는 최순실 측 변호인에게만 알렸을 문제인데, 이 일을 어떻게 정윤회가 알고 정유라 증인 출석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냐. 지금 보면 뭐든 지금 어떤 밖에서 응? 그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연락도 안 한다면서 지금 최순실 변호인단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 정윤회가. 그렇잖아. 안 그러면 정유라가 특검에서 출석을 해갖고 어떤 증언을 하냐 안 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윤회가 결국은 최순실 자금 세탁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좀 의심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 의원 131명이 최순실 재산몰수법 특별법을 발의했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도 동참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보니까, 그러면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 120명 중에서 102명만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 무소속 3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성태가 유일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18명이나 최순실 부정축제한 돈을 재산 몰수하자는데 반대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은 법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변명으로 해요. 한마디로 공소시효가 지났다.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하는데, 저는 아직도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바른정당 영맹이라는 건 너무나 웃기죠. 민주당의 지지율이 여러분들, 사실 충북에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충북 도의원들의 들쥐 발언, 반사이익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충청권에서 사실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충청권에서 많이 떨어졌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7월 3주차 주관집계 대비 4.3% 오른 54.7%를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충청권과 부울경에서 30대와 60대 이상,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라고 반사이익을 봤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1번 조윤선의 집행유예 선물을 요거 하고, 오늘 잠시 쉬었다 갈게요. 우리 한번 이제 조윤선에게 집행유예 선물한 황병현 부장판사, 대한민국의 진짜 적폐 세력들은 대형 로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국민의당에서 어떤 그 조윤선과 김기춘, 어떤 블랙리스트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다 유죄예요. 결과는 유죄예요. 집행유예든 뭐든 다 유죄는 인정된 거예요. 국민의당은 블랙리스트의 실체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박근혜 최순실 선거로 국정농단 실체가 밝혀지길 바란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바른정당은 블랙리스트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어떤 논평도 여러분들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은 사필 규정이다.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추상 같은 심판 내려줘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과 너무 비슷한 논평을 냈습니다. 김기춘이 고작 징역 3년이라니 황당하다. 조윤선 집행유예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러면 저는요, 제가 저번 달인가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저는 이 김기춘이가 현재 죄수복을 입고 지금 감옥에 있지만, 김기춘은 저런 블랙리스트를 달아야 될 인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어떤 이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모든 그 정권의 개노릇을 할때 모든 중심에는 김기춘이가 있었어요. 모든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공작 사건, 이 중심에는 늘 김기춘이가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50년을 대한민국의 이런 민주주의 파괴 세력들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2017년에 드디어 우리가 김기춘이를 법정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 법정에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블랙리스트 관련 그 건이었다는 게 저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김기춘은 저런 걸로 법정에 서야 되는 게 아니라 반헌법자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말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블랙리스트 지시자로 지금 세운 것밖에 없죠.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발견되면 뭐 추가적으로 뭐 죄가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결국 조윤선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어요. 블랙리스트 관련 판결은 무죄가 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법정에서 제가 볼 때는 조윤선은 그 당시에 정무수석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말을 듣고 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청와대에게 지시를 받아서 김기춘이가 비서실장으로서 조윤선에게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윤선에게 면죄부를 준 거로 생각을 하고, 조윤선이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국회 위증죄예요. 국회 위증죄인데 결국 이에 따라서 오늘 조윤선이는 수갑을 풀고 지금 현재 나왔죠.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조윤선과 김기춘의 판결을 보면서 부글부글 끓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쵸? 정말 부글부글 끓었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김기춘이의 형량도 그렇고, 사실 특검에서는 다 7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조윤선이의 어떤 집행유예 선고도 그렇고, 저는 사법부가 저는 오늘 판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법부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있어서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굉장히 가볍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뭐 대형 비리 사건, 어떤 뭐 이런 것들, 뭐 인사 문제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법부가 엄중하게 다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문화체육부 어떤 이런 블랙리스트 문화 관련 어떤 이런 사실상 문제는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의 밥그릇을 뺏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술가들,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들의 지원을 끊는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그 삶의 터전을 빼앗는 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문학에 관련 이 적폐에는 크게 의중을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 수많은 피해자들은 이 오늘의 판결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정말 우리말로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7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뭐 김기춘이가 나이가 78이에요. 예, 김기춘이가 나이가 78이니까 80세 넘어야지 나오면 뭐 고령이면 뭐그 구치소 생활이 그렇게 쉽진 않겠죠. 근데 조윤선 같은 경우에는 이 석방됐다는 게 정말 그럼 검찰은 왜 조윤선이에게 이런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냐?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마디로 박근혜가 김기춘이에게 지시를 하고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정관 등 청와대 비서들은 문체부에다가 하달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면죄부를 줬는데, 제가 검찰 항소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진짜 열받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조윤선이 1년 생활비가 얼마인 줄 알아요? 조윤선이 1년 생활비가 6억이래, 6억. 정말 6억, 1년 생활비가 6억인 조윤선이가 삭방되면 저 수많은 문체부 장관할 때 조윤선이에 의해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삶의 터전까지 뺏기면서 정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그 수많은 예술인들도 있었는데, 그런, 지는 1년 생활비가 6억이니까 이제부터 얼마나 또 편한 생활을 할 것이며,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엄청난 그 분노가 일어나요. 그쵸? 그러면, 이 서울중앙지검법원의 황병연 그 부장판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 그,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 있어서, 정말 열받아갖고, 포크레인 들고 법원에 돌진했던, 그분에게는 실형 2년을 선언했던 분이에요. 이 황병연 부장판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저번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있을 때 열받아갖고 포크레인 들고 검찰, 청 들이받았던 분 기억나시죠? 그분한테는 실형 2년 때렸던 사람이 바로 이 황병연 부장판사예요. 그리고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는 문화계, 문화예술계 사람들의 밥줄을 끊은 조윤선에게는 집행유예를 내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 포크레인을 끌고 검찰청에 항의를 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자들이 국정농단에 화가 나갖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검찰이 썩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라는 국민 한 사람의 분노의 표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2년 동안 지금 실형을 때렸던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지금은 현재 사실이 없어졌죠. 저는 대한민국 법관,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이 사법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것은 저는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공부만 잘해갖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공부 잘해갖고 판사되고, 공부 잘해갖고 저기 검사되고, 이런 오로지 공부밖에 몰랐던 인간들이 오죽하면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이 포크레인을 끌고 전주에서 올라와갖고 검찰청 문을 받았을 때는 스스로 법조인으로서 창피한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실형 2년을 선고하고, 대한민국의 전 문체부 장관이었던 조윤선에게는 이런 집행유예라는 그에게 선물을 주는,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아직도 사법 조직에는 뿌리 깊은 이런 적폐 세력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정말 특검은 항소를 하겠죠. 정말 조윤선, 저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정말 국민들이 더 이상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저는 사법부가 엄정한,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치 보복이 아닌 정의 세우기, 대한민국 이게 나라냐라는, 정말로 국민들의 입에서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망국의 징조였어요. 국민들 스스로가 이게 나라냐고 나오는 것은 나라가 망할 때나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망해가는 나라를 촛불을 들고 일으켰다 그러면 법의 정의를 세워야 되는, 이 법원에서조차 이런 국민들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법부가 다시 반성을 해서라도 정말 2심에서는 대한민국의, 이거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적폐 청산을 넘어서 대한민국 정의 세우기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이런 조윤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많은 어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죠. 1년의 생활비가 6억이고 남편은 김앤장, 조윤선이도 여러분들 김앤장 출신이에요. 조윤선이도 김앤장 출신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런 김앤장이나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3대 로펌이 김앤장, 태평양, 뭐 광장 이런 게 있어요. 태평양 출신이 어디예요? 황교안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의 사법 조직에 있어서 기숙발,
엄청난 김앤장이라는 부장검사 출신 이상의 검사장 이상의 모든 권력과 재계와 모든 돈으로 휘둘리고 쓸수 있는 대형 로펌을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적폐로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수많은 여러분들 안대희 전 총리 지명자나 황교안 그리고 우리 최근에 밝혀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제일 적게 어떤 그 자문료를 받았지만 대형 로펌이 이런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에게 수천 수억 원의 자문료를 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들이 남들보다 법을 잘 해석하고 그들이 남들보다 증거를 잘 찾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수많은 그 거미줄 같은 권력자들과 그들이 함께 하겠어요? 아니죠. 그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대형 로펌을 꾸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대형 로펌을 만든 거예요. 대형 로펌 우리가 여러분들 무슨 변호인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어디 김앤장이나 태평양이나 광장 이런 데에다가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대형 로펌은 여러분들 한때 미국 사회에서 정치권의 권력보다도 더큰 권력이 대형 로펌의 권력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미국 사회를 한때 그 파란을 일으키면서 정치권을 뒤집어 한번 거쳐갔던 게 미국 사회의 대형 로펌들의 문제점을 이미 미국은 한번 거쳤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에는 정관계의 모든 인맥이 걸쳐 있는 이 대형 로펌의 적폐가 사실상 드러나고 있다고 여러분들 봐야 돼요. 안 그래요? 김앤장, 광장, 태평양, 대형 로펌들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가진 자들과 기득권들의 이익을 대변을 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을 하고 수많은 권력자들과 인맥을 형성을 하고 그들은 가장 정권의 핵심부에 있던 사람들을 퇴직하자마자 모조리 쓸어가고 결국은 법이라는 자체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 자체가 만인 앞에 평등한 게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의 법은 계급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더큰 그리고 비싼 힘이 센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고 더 대형 로펌을 등에 업고 있으면 유죄도 무죄로 바뀔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말이 그들은 변호사지. 실질적으로 현직 검사의 선배이자, 현직 판사의 선배이자, 판사와 검사 할것 없이 모두 힘 있는 자들을 대형 로펌에서 다 가져감으로써. 응? 그들은 또힘 있는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을 모조리 가져가서 경찰도 주무를 수 있고, 결국은, 많은 우리 서민들과 국민들만 모르는 그들만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쵸? 응?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만 그냥 세상은 공평하겠지. 우리만 세상을 열심히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 잘. 왜? 이미 우리나라는 계급사회야. 우리나라는 신분제가 이미 조선시대에서 폐기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상위 1%라는 우리 허울 좋은 말들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계급사회가 형성되어 있고 그들은 죄를 지어도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가장 막강한 대형 로펌의 뒤에 숨어서 그들은 무죄 판결을 받고 그렇잖아. 예? 그래서 조윤선 재판을 보면서 정말 저는 자괴감이 들었던 게, 그 수많은 조윤선의 그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정황 증거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증언. 한마디로, 이 대형 로펌 앞에서는 그 증거와 증언들 모두가 무력화되는. 그치? 안 그래? 그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그 대형 로펌의 변호 앞에서는 모두 무력화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걔네 마음에서는 모조리 무죄를 주고 싶었겠지. 하지만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갖고 결국은 눈치를 봐서 집행유예로 빼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대한민국의 오늘 조윤선의 판결을 보면서 가장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높은 고위 공직자들이 정말 온갖 특혜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국민을 외면한 채 권력에게 아부하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국정을 망치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던 자들이 결국은 이 나라의 어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들만의 계급 사회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그 사법제도의 배후에는 대형 로펌이라는 적폐 세력들이 결국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판사들이나 검사들 이런 사람들도 다 공무원 출신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은 퇴직을 하면 자기네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그들은 대형 로펌의 유혹을 거절할 수 없고 가장 대한민국의 적폐에서 먼저 처단해야 될게이 대형 로펌의 적폐를 우리가 시급히 처단해야만 법의 정의를 세우고 실현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런 대형 로펌의 문제를 우리가 그냥 간과하지 말고 저는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엄청난 대형 로펌들이 지금 붙어 있죠. 심지어 최순실과 박근혜가 지금 서초동에 변호사들을 다 먹여 살린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이제는 한 번쯤 2017년 촛불로서 대한민국의 정권교체를 잃은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과연 공정한 사회고 공정한 나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이 진정한 적폐는 사법 개혁도 필요하지만 대형 로펌부터 대한민국에서 적폐 세력으로 간주해서 손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적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판사나 검사들이 어떻게 보면 로펌이라는 건 뭐예요? 보험이야, 보험. 판사나 검사 입장에서는 현재는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퇴직하면 갈수 있는 게 여러분들 뭐죠? 어? 퇴직하면 갈수 있는 게 대형 로펌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형 로펌에서 변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세게 나갈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가요? 자기도 퇴직하면 뭔가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수십억 받아야 되는데 김앤장이 변호를 하고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세게 때렸을 경우에는 낙인 찍혀갖고 자기가 나중에 퇴임 후에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런 대형 로펌의 어떤 횡포가 결국은 사법부마저도 썩게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이 사법 개혁의 가장 적폐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1부는 조윤선에게 집행유예 선물한 황병현 부장판사 대한민국의 적폐는 대형 로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앤장, 태평양, 광장, 그리고 등등 인터넷에 쳐보면 많이 나옵니다. 예. 이명박 수사는 이제 시작일 뿐, 정치 보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 세우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딱 보고, 생각할 게 되게 많았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어제 KBS에서 이명박의 아들 이시영이가 마약 사건에 관련돼 있다라는 보도가 나가자마자 오늘 이명박 측에서 법적으로 강력 대응한다라는 말이 나왔죠. 난 이상하더라고. 이시영이가 DNA 검사 당장이라도 응하겠다. 이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어요? 갑자기 이시영이가 DNA 검사 당장이라도 응하겠다라고 할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했어요? 나는 이 기사 딱 보면서 아니지. 마약을 끊은 거지. 마약 성분이 드러나지 않는 게 2년 정도가 이 사건이 지났잖아.
이 사건이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시영이에게 DNA 검사를 해도 마약 성분이 안 나오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신 있어 하는 거잖아. 그치? 두 번째 뭐야? 그 당시 변호를 했던 최규일이가 그 당시 수사검사가 누구냐면 박민재야, 박민재. 그 당시 동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박민재야. 그 박민재가 누구지? 지금 문무일의 검찰 동기야. 문무일 검찰 동기고 이번에 옷을 벗는다 그랬어. 검사 인사에서. 내가 이거를 딱 보면서 이 박민재가 누구냐? 최규일의 다이렉트 후배야. 최규일의 직속 부하였어. 그건 뭐야? 최규일이가 중앙지검장 출신이었는데 이례적으로 마약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건 뭐야? 이미 이시영이에 관련된 증거를 은폐했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내 추리가 맞을 거야. 이시영이가 저렇게 자신있게 DNA 검사라고 하고 당장이라도 하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마약을 끊었고 결국은 이때 최규일이 수사검사했던 박민재 그리고 변호를 맡았던 그때 김무성 사위가 모든 독박을 쓰고 들어가고 이시영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잖아. 결국 뭐야? 최규일이가 이시영이에 관한 것은 증거는 이미 다 없앴다고 봐야 돼. 그렇지 여러분들. 그렇잖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당장이라도 DNA 검사하라는 거 아니야. 이미 2년 전의 일이고 지금 자기 DNA 검사해봐야 마약 성분이 안 나올 걸 뻔히 알고 그 당시에 이시영이가 관련돼 있다는 그 결국 증거는 다 조작됐다라고 여러분들 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님들 연봉은 5천이 넘는데 최저시급이 안 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나가서 신고하고 와. 나가서 신고하고 와. 그럼 나가서 신고하지. 여기서 왜 채팅하고 있어 이 도라이 새끼야.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최규일이가 이명박 그 김무성 사위 이상 그 누구지? 이상 뭐야 이게 이상균 이상균의 변호를 맡으면서 변호는 이상균 거를 맡았는데 이시영 씨의 각종 자료를 다 없앴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치?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슨 마약이 20년이 지나도 나오지만 찾아보거나 얘기 소리가 건졌어. 그래서 DNA 검사를 당장이라도 해도 된다는 것은 결국 마약 끊었다는 거야. 마약 끊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오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명박이가 이제 여러분들 그 정치 보복이다 이러고 떠들고 있어요. 국가 이게 이명박이가 어제 이시영 씨 문제를 KBS에서 보도하고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캐비넷 문건에서 롯데월드 제2 그 롯데월드 허가권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이게 국가안보실에서 나온 거거든. 국가안보실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그 MB 측이 즉각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고 희한하게 이게 시간은 여러분들 잘 봐요.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에서 제2롯데월드의 인허가 문제의 문건이 발견됐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홍준표가 이명박을 만나러 가. 이거는 홍준표가 이명박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이명박이가 홍준표를 부른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만큼 초조하다는 거지. 홍준표가 갑자기 이명박이를 뭐하러 만나러 가겠어. 이명박이가 불러서 갔겠지. 결국 뭐냐. 이제는 정치 보복이라는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좀 가서 찾아보고 얘기해 모르면. 그래서 결국은 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행된 국기 문란과 비리 의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방상비리 카이를 수사하면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들을 조사하면서 두 번째 이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자원외교의 여러분들
지금 초점이 쏠리고 있어요. 자원 외교에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적폐 중에 하나였던 그 자원 외교의 이명박 사정의 칼날이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명박이가 여러분들 사실 정권 박근혜랑 2012년 대선 전에 독대를 하죠. 이명박이랑 박근혜랑 독대를 해요. 독대를 해서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알았어, 맞다 그래. 가서 찾아보기라도 하든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명박이랑 박근혜랑 독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이명박이는 국정원 원세훈을 동원해서 박근혜라는 사실상 아바타를 세워놓고 모험을 들여놨다고 우리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잖아. 응?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명박이가 대선에 원세훈을 개입시켜갖고 결국은 박근혜라는 아바타를 세워놓고 자기가 사정의 칼날을 피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그 당시에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불꽃낙하님 구독 고맙습니다. 수구들이 일제히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국민 대다수가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명박이나 수구 세력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국민들은 철저하게 이명박근혜 정권에 이 박근혜는 사실상 지금 구속돼 있으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하고 있어? 다 이명박이에게 향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박근혜는 이미 구속 상태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은 특검에서 수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박근혜에 대한 지금 분노는 어느 정도 가셨어. 지금 재판을 지켜볼 뿐이야.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 처벌받지 않는 가장 희대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이 뉴스만 나면 엄청난 분노를 해. 응? 그래서 이명박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4대강, 여러분들 알다시피 4대강은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방산비리는 지금, 카이를 중심으로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착수를 했고, 그 다음에 향할 수 있는 게 자원외교.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뭐냐면, 이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 세우기죠. 그러면 나는 자유한국당이 맨날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이명박이가 전 정권에서 행해냈던 이런 악행들을 덮고 가면 그게 국민 통합이냐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응? 걔네들은 지네가 저질렀던 이런, 나라를 거덜내는, 이명박이는 나라를 거덜내고 지 배때기만 불렸던 이런 새끼들의 일들을 덮고 가는 정부가 과연 올바른 정부고 그게 바로 국민 통합의 길이냐. 응?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최초로 이명박이라는 정권이 들어섰고 그 이후에 박근혜를 원세훈을 동원해서 대선에 정치적으로 국정원이 개입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는 이런 모든 원흉은 이명박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런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치 보복이다. MB가 일제히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이명박이가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 아니죠. 자세히 생각해 봐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이를 향한 칼자루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에요? 이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이, 전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었으면 이해를 할수 있지만, 지금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이 누구 문건이야? 박근혜 정권에서 나온 문건 아니야. 그건 뭐야? 박근혜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명박이 칠라 그랬던 문건을 치우지 않아갖고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들 받아낸 거 아니야. 응? 근데 어떻게, 저 사람 저거 진짜 좀 나가줘요, 좀. 어? 너 방송 방해하고 있어, 들어와갖고. 어? 그만 좀 해, 좀. 좀 찾아보고 오든가.
이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근혜 정권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을 어? 한마디로 박근혜가 이명박이 엮어보려고 몰래 준비한 문건인데 이게 무슨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정치보복하려고 이게 어? 만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명박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응? 박근혜 정부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게 정치보복이라고 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자원해고 자연해고 얘기하는데 이명박이가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방산비리를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착수할 적폐청산의 하나로 자원외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원외교가 뭐야?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자원외교라는 걸 왜 여러분들 시작했어요? 어?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거야. 자원외교라는 이름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이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조달해 갖고 갖고 오기 위해서 자원외교라는 것을 노무현 정부 2004년에 시작을 해요. 노무현 정부 2004년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때 그 자원외교가 처음에 생각대로 그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들이 이제 헤쳐먹기 시작했는데 이 자원외교가 실패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 자원외교를 처음에 부족한 이게 말이 자원외교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맞는 거야. 자원 외교가 아니라 사실 이게 정확한 워딩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야. 응? 우리나라에서 자원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시작됐고 이게 자원들을 많이 보유한 나라들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규모 중요한 히토르나 이런 게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해외에서 자꾸 다른 돈 있는 나라들이 와갖고 이거를 다 캐간다 그래. 그러면 누가 이거를 승인을 해주겠어?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자원을 갖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자기네 나라에 자원을 가져가려는 것을 막기 시작한 거야. 이게 처음에는 해외 자원 개발로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우리가 시도를 해봤는데 그 나라에서 여기서 개발한 자원을 못 갖고 나가게 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제 어떤 짓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 자원을 개발을 하는 회사를 사버리는 거지. 회사를 사버리면 우리 마음대로 뭐 반출을 한다든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해외 자원 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이제 지분 참여를 하기 시작했던 거야. 지분 참여 그러면서 이제 국고가 이제 나라의 돈이 들어가기 투입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한국 석유공사, 그 다음에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이 세 개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자원이 국내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매입을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04년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 있는 어떤 자원 개발하는 회사들의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원외교가 이명박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핵심 사업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야. 근데 이명박이가 이 자원외교를 그 핵심 사업으로 이게 삼기 시작했던 원인이 뭐냐? 자원외교 같이 서류가 외국에서 맺어지는 계약들이고 체결이기 때문에 사기치기 제일 좋은 거지. 한마디로 캐나다에 무슨 그 무슨 석유를 탐사한다면서 이미 캐나다에서는 가치가 없다 그래갖고 1달러로 판명된 거를 우리가 1조 원을 주고 사오겠지. 그거 여러분들 다 봤죠? 어? 그게 말이 돼요? 캐나다에서는 이미 매장량이 끝났다라고 여기는 자원에 그 더 이상 그 개발할 만한 그 희소성이 없다라고 해서 거의 그 가치가 없는 것들 1달러짜리 그 무슨 그 자원들을 우리나라가 1조 원을 주고 사면 그 중간에 그러면 9,999억 이 많은 돈들이 캐나다의 어떤 서류만 꾸려달라 이런 식으로 사실상 얼마나 많은 돈들이 새나가겠냐 이거지 내 말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로 진행되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 두 개가 뭐냐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요 정부가 모든 돈을 출자해요. 정부가 모든 돈을 출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 광물자원공사는 한마디로 투자를 잘못하면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전부 메꿔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기업이 현재 상황이 어떠냐? 자원공기업 3개사의 부채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12조 8천억 원. 노무현 대통령 그 집권 말기에 12조 8천억이었던 부채가 이명박 정부 때 52조로 늘어나요. 약 40조가 늘어났던 거야. 대한민국의 공기업들의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영업을 하고 했던 공기업의 부채가 12조 원에 불과했는데, 이명박 단 5년 동안 40조가 늘어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현재는 어떠냐? 2016년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의 부채 비율이 529%, 가스공사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광물자원공사는 완전 자본이 잠식돼 있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광물자원공사나 한국석유공사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재정이 투입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일반 주식이라고 하면 이미 이거는 쓰레기, 저기 종이짝이 된 거예요. 상장 폐지가 돼야 되는 주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돈으로 메꾸고 있던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2008년 예산에서 석유공사와 광물공사에 대한 예산이 삭감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17년에 벌써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매년 523억이라는 돈들이 책정돼 있고, 두 공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전체 금액은 아직도 1조 2,67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세금이 아직도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쓴 29조 원, 그리고 40조 원이 넘는 빚, 이런 것들은 다 누구 주머니에 갔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명박이가 왜 반드시 이명박이를 잡지 않고서는 이것뿐이야? 이명박이가 자원외교, 방산비리, 4대강, 이것뿐이겠어? 이세 개만 합쳐도 100조가 넘어요, 100조가. 방산비리에서 리베이트를 30% 봐요. 건설, 4대강이라는 건설에서는 리베이트를 10%를 봐요. 자원외교는 서류 하나만 장난쳐도 이게 진짜로 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4대강 뭐, 얼추 잡아 30조 들어갔거든요. 22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한 30조 들어갔어요. 30조에서 10%면 3조 원이 리베이트로 누군가 주머니에 흘러갔고, 이 방산비리도 30조 원 중에 30%면 9조라는 돈이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갔고, 이 자원외교는 따질 수 없어. 수십조 원의 돈이 이명박 정부에서 공기업들에게는 국민의 혈세로 지금 메꾸고 있는 수십조의 빚들이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 리베이트로 쓰였을지 없는, 추정될 수 없는 수십조의 돈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명박이의 아들 이시영, 그리고 이명박이의 이상득의 아들 이지영, 이런 애들은 이미 싱가포르에 다 튀어 있어요. 이미 싱가포르에 다 튀어 있어요. 맥혀르도 이미 철수해갖고 다 튀었어요. 이 끝나지 않는 이명박이가 저질러놓았던 이 자원외교 때문에 공기업이 이자로만 나가는 돈이 연간 수천억이에요. 지금 수천억 원이 이자로만 공기업의 부채를 막아주고 있는 게 지금 정부의 돈으로 막아주고 있어요. 이런 새끼를 구속 안 시키는 게 정치 보복이야?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서울구치소 504는 그 수감 번호고, 이 박근혜가 달고 다니는 503은 수감 번호고, 박근혜가 503호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503은 수감 번호예요, 수감 번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이명박을 처단하지 않고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했다는 얘기를 할수 있겠냐는 거야. 이거는 새누리당이나 그 수구 보수 세력들이 연일 떠드는 이명박 정권에 향하는 정치 보복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박근혜도 감옥에 가 있고 이명박이를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만 대한민국의 정의가 세우는 그런 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시영의 법적 대응은 정말 이거는 이시영 사건을 여러분들 최초로 터뜨린 게 어디냐면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여러분들 썬데이 저널이에요. 썬데이 저널에서 미국의 어떤 본사를 두고 있는데 썬데이 저널에서 뭐라 그랬냐, 이시영이가 법적 대응을 한다니까 썬데이 저널에서 떳떳하면 우리를 미국 법정에 세워달라. 이게 뭐야, 썬데이 저널은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시영이가 법적 대응을 하려면 미국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떳떳하면 썬데이 저널에서 이제 강하게 떳떳하면 이시영 미국 법정에다가 우리를 세워달라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명박이를 향하는 검찰의 칼끝이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박근혜와 이명박이는 한 몸통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이명박이가 구속되고 이명박이가 죄값을 받을 때 대한민국의 정의가 세우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여러분들 요즘 이현주가 그 대단한 활약을 했죠. 대단한 활약을 해서 처음으로 정당 지지율이 이제 5% 밑으로 떨어졌어요. 5% 밑으로 떨어졌다는 건 사실상 당 지지율이 없다고 봐야 돼요. 당 지지율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서신님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사실상 지지율이 없다고 봐요. 이현주의 활약에.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 이현주가 여러분들 당대표 출마설이 돌아요. 이현주가 당대표를 나온다는 소리가 들었고, 내가 제발 이현주 좀 나와라, 그런 이현주가 당대표 출마설이 아주 고민을 하고 있대요. 이현주가 당대표에 출마를 아주 그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들려요. 근데 이현주가 정말 큰일 했어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오늘 0.2% 하락한 4.9%를 국민의당이 지지율로 보이고 있는데, 그 요번에 그러면 국민의당이 어디서 표가 많이 떨어졌나 했더니 젊은 층에서 많이 떨어지고, 안철수를 지지했던 그나마 좀 남아있던 젊은 층들이 많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그 좀 이탈세가 뚜렷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4.9%거든요. 국민의당의 현재 사장이 어떠냐면요, 손학규 등판론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이찬열이가 앞장서서 안철수가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촉발된 사건이었어요. 저는 안철수가 오늘 제가 얘기했는 안철수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워라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민의당 안에서 여러분들 엄청난 개파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연일 딴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 그러고 저 썰전에 저 박형준 저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썰전에 저 박형준, 나 박형준 하면 이가 갈리는 게, 내가 갑자기 또 딴 얘기 좀 할게. 지금 내가 썰전, 내가 JTBC를 잠깐 틀어놨는데 썰전에 박형준이가 나오는데, 저 인간이 옛날에 여러분들 국회 사무총장 할 때 세월호 유가족들을 어떻게 대했던 놈인들인지 아세요?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내가 그 국회 앞에서 농성할 때 단 한 번도 얼굴 꽃배기도 쳐 보이지도 않던 새끼가 박근혜 온다 그러니까 내시 새끼같이 쳐 나와갖고 박근혜 이렇게, 저 정말 나쁜 새끼거든. 그때 나 아직도 기억나. 세월호 유가족들 여러분들 국회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켜달라 그러고 엄청난 거의 한 달 가까이 여러분들 그 농성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제 국회 사무총장이었는데 세월호 유가족 그 추운데 그 여름에 더운데 밖에서 저러면서 단 하나 뭐 화장실도 나중에 못 가게 경찰들 세워놓고 막 그랬었어요 저거. 저런 인간이 지금 와갖고 아유.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에서 여러분들 어떤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냐면요, 안철수를 지워야 된다 라는 한파, 비안개, 그 다음에 안철수가 지금 이 기회에
안철수만큼 어떤 지분을 갖고 있고 안철수만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안철수 등판론. 한마디로 안철수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을 꾸려야 된다라는 안철수 등판론을 힘을 실는 자들. 안철수를 지워야만 국민의당이 살수 있다라는 이두 개파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철수 정계 은퇴론의 발단은 어디서 나왔냐면 손학규계의 이찬열이가 사실상 손학규만이 내년 그 개헌 정국을 필두로 과거에 민주당 대표도 했고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우호적이고 외연확장에 손학규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하면서 안철수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작됐던 거예요. 지금 안철수 지지하는 그당 안에서는 사실 국민의당에서 그 당원들 중에서 안철수 당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월 27일 날 안철수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때 왜 정치권에서 안철수 정계 은퇴론이 왜 이슈가 됐었냐면 이게 국민의당의 어떤 어떤 중요한 회의에서 이 말이 본격적으로 비상대책위에서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서 부각됐던 건데, 그러면 국민의당의 가장 딜레마는 무엇이냐? 안철수를 간판을 떼고 국민의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당의 문준용 씨그 취업 특혜 제보 증거 조작 사건 이거에 따라서 안철수의 운신의 폭이 적어졌고 안철수가 오히려 국민의당에 부담이 된다라는 하나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지금 그 안철수 당대표로 된다 안 된다 갖고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가 일정 거리를 두면서 후방에서 당대표는 출마하지 않고 안철수가 후방에서 뭐 지원할 거라는 소리도 들리고 있고 저는요 이런 모든 것들 뭐 국민의당이 소멸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사실상 여러분들 내가 딱 까놓고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만약에 국민의당을 좀 위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국민의당 욕을 그만하시고 국민의당이 살수 있는 길이 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당이 살수 있는 길. 지금 여러분들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국민의당 당원이고 지지자면 그럼 국민의당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같으면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의당 배지를 달고 지자체 선거에 나가겠어요? 안 그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를 출마해야 되는 사람이면 국민의당 기호 몇번 이래갖고 나가겠냐고. 당연히 안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당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우리는 우선 봐야 되잖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민의당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안철수가 이거는 모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가 이번에 그 국민의당의 증거조작 사건에 안철수의 이준서, 이유미가 개입돼 있고 안철수의 책임론을 불거지고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사과했다가 역풍 불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국민의당에 살수 있는 길은 뭐냐? 안철수당 이미지 벗고 다당제로 승부수를 내고 내년에 개헌을 필두로 저는요 안철수는 왜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분들 1992년에 김영삼이가 3당 야합을 하죠. 3당 야합을 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과 선거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거의 한 800만 표 차이로 져요. 800만 표 차이로 190여 만표 뒤진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 3당 야합한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이 92년 대선에서 붙어갖고 김대중 대통령이 한 190만 표를 져요.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 발언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자기는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정계를 떠나요. 정계 떠나요. 정말. 정말 덕담까지 해주면서 정계를 떠나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로써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평범한 시민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40년의 파란만장했던 정치 생활에 사실상 종막을 고한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로 정계를 떠났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안철수가 아마추어고 안철수가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저번에 우리 김병건 기자가 말씀해드렸듯이 안철수랑 감히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안철수나 만약에 지금의 국민의당 사태가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벌어졌다 그러면 김영삼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나를 먼저 수사해라야 나를 잡아가라야 이유미나 이준서 수사하지 말고 나를 수사하라 그러면 당의 탈당과 이탈이 없어요. 그렇잖아. 당의 중심축인 당의 보스가 나부터 검찰에서 수사하라 그러면서 배수진을 치는 순간 모든 당원과 오히려 단합이 되고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겠죠. 근데 안철수는 어땠어요? 지는 모른다고 하고 지 밑에 이유미나 이준서 끌려갈 때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는 몰랐다라는 것에 이게 바로 그릇의 차이예요. 응? 그렇잖아.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릇의 차이예요. 결국은 이런 정계 은퇴를 하고 이런 정계 은퇴 발언을 하시고 그 나중에 1995년에 정치 일선으로 돌아오고 그때 많은 언론에서 김대중 정계 은퇴 번복이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받았지만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감수를 하고 결국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게 바로 김대중의 정치예요. 그게 바로 김대중의 정치였어요. 그렇잖아.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총대를 매는 게 김대중, 김영삼의 정치였다 그러면 그 시대의 보수 정치였다 그러면 안철수의 이 아마추어 정치가 결국 국민의당을 저런 자멸로 가는 길로 만들었었다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 안철수의 정치를 보면 정말 김대중의 정치 일선 후퇴 선언 그가 처했던 상황과 안철수가 사실 이번 대선에서 2등도 아닌 3등을 하면서 입었던 정치 타격 안철수는 그 무엇도 책임지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방관만 하고 그러나 김영삼과 김대중의 처지와 안철수와의 처지는 정말 다르죠. 김영삼과 김대중은 한때 동지이자 적이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여러 번 건넜잖아요.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안철수 집 앞에까지 찾아가도 안철수는 사실상 응답해주지 않았고 지금 안철수는 지가 결국은 모든 책임은 안철수가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는 지가 책임지지 않고 검찰에 이용주 끌려가고 이유미 끌려가고 그 밑에 사람들 끌려갈 때 지가 도대체 뭐하고냐고 속초에서 회처먹다가 걸렸잖아요. 안 그래요? 속초에서 회처먹다가 지 당원 자기 위해서 자기 대통령 만들려고 뛰었던 사람들은 검찰에 끌려가고 조사받을 때 지는 속초 갖고 회처먹다가 걸려갖고 저는 그래서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김대중에게 보고 배워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은 이용주가 끌려가고 이유미가 끌려가고 이준서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안철수의 정치가 아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안철수가 스스로 검찰에게 출두를 해서 나부터 조사해라고 나갔을 때 오히려 검찰이 당황하고 오히려 안철수가 책임 있는 정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국민의당의 탈당 사태나 이런 내홍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안철수 정치하는 거 보면 정말 불쌍하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해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바른정당에서 이상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바른정당에 여러분들 옛날에 그 2004년도 한때 바른정당의 소장파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요? 바른정당의 소장파. 그 당시 바른정당의 소장파가 누구였어요? 원희룡, 남경필, 정병국. 이 세 명이 바른정당의 소장파였어요.
그러면 이때 원조 소장파로 통했고, 과거에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많이 탈피하면서 한나라당에도 쓴소리를 하는 이런 소장파들이 여러분들 남원정이라 그랬죠, 남원정.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른정당에 똘똘 뭉쳐갖고 차별화를 주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대중과 보수 대한민국의 수구 보수당들의 특징이 뭐냐면 국민과 소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끼리끼리 정치를 많이 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 남원정이 나와서 요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 핵심적으로 그런 게 자유한국당과의 우리가 분별, 그러니까 선명성이 있어야 된다. 어? 분명하게 뭐냐? 한마디로 이제 종북 좌파 정권 이런 식의 색깔론으로는 이미 얘네는 깨달은 거야. 지난 정권에서 아무리 문재인을 종북 좌파, 문재인이 집권하면 김정은이가 뭐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 안 통하는 거 느꼈거든. 얘네가 어떻게 보면 저기 종북 좌파 정권 색깔론은 더 이상 그만하고 바른정당은 색깔론이나 이념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걸 얘기하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바른정당이 공정위와 손을 잡았어요. 바른정당이 공정위와 손을 잡았어요. 가맹점의 갑질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공정위와 손을 잡아요. 이건 바른정당이 굉장한 좌클릭이 되겠죠. 좌클릭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봐요. 이제 눈치 빠른 분들, 맞히시는 분들 30일짜리 퀵비를 드릴게요. 바른정당이 전국을 누비면서 민심 잡기에 나섰어요. 한마디로 바른정당은 내년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한 거예요. 대구 경북을 가서 한마디로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는데 집중을 했고 심지어 광주 전남에 간게 굉장히 고무적이죠. 광주 전남에는 왜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바른정당이 광주 전남에는 왜 갔을까요? 왜 호남을 공략하기 위해서 호남을 갔을까요? 두 가지로 저는 봐요. 뭐냐?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예고하고 있다. 이 분석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바른정당이나 지금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호남에서 오히려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는 기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해운이가 오늘 노골적인 5.18 민주묘지 참배를 해요.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는 건 뭐야?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한 거야. 이미 국민의 한마디로 칼자루가 과거에 의석수가 많은 국민의당이 합당론을 주승용이가 꺼낼 때는 바른정당에서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는 척했지만 이미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당을 압도하고 있는 국민의당보다 앞서 있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결국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과 연대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예고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국민의당의 의석수와 바른정당의 의석수가 합쳐지면 그래도 제3당의 60석 이상의 그래도 좀큰 정당은 아니래도 중간에 정당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바른정당이 호남을 공략하는 것은 1타 2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호남에서도 늘 새누리당을 찍던 표가 5%에서 7%는 존재하죠. 여러분들은 언제 봐도 100%라는 선거가 없잖아. 호남에서도 5에서 7%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가 아쉬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에서 자유한국당을 이겨갖고 지지율을 뺏어오는 것보다 오히려 호남에 가갖고 진정한 보수당은 바른정당이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보수를 지지했던 호남표를 오히려 바른정당이 흡수하는 게더 빠르겠죠. 바른정당이 호남에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앞서는 더 합리적인 보수의 모습을 보일 때더 먹힐 수 있는 게 호남이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렇죠? 효과도 있고 결국은
바른정당이 호남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의당과의 합당에서도 호남의 반발이 적고 결국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필연적으로 저는 합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으로 가면. 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호남정당이라는 이 외연확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호남정당이라는 틀에 갇혀있고 결국은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바른정당이 수도권에서 바른정당의 인기 저기 정당 지지율이 꽤 높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TK, PK 지역에서 국민의당보다 지지율이 높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한마디로 영호남의 합당이 결국은 합리적인 중도 3당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을 포기한 거죠. 국민의당은 이제는 호남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왜? 국민의당이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나 지방선거 결과가 참패가 나올 경우에는 호남에서 대거 이탈할 수밖에 없고 대거 지역당이 지역균형 지역 조직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다음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국회의원조차 낼 수 없는 정당이 돼버려요. 응? 결국 국민의당의 선택은 민주당과의 합당이냐 결국은 바른정당과의 합당이냐인데 민주당의 합당은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이 있죠. 민주당 자체에서 국민의당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민주당 안의 기류가 더 세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안에서는 이미 지난 호남에서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들 현재 국회의원은 국민의당이 갖고 있지만 다음 총선에서 탈환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다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국민의당이 들어와갖고 현직 프레임을 갖고 지역위원장 자리를 뺏길 수 있는 그래서 민주당 자체가 국민의당과의 어떤 그 합당을 반대하는 게 더 기류가 많죠. 근데 국민의당이 요즘 보면요. 왜 내가 바른정당과 합당이 굉장히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냐면 국민의당이 중도를 표방하는 자체가 호남 민심을 배반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호남이 누구보다도 민주주의의 성지고 가장 강력한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바라는 호남의 민심인데 지금 국민의당은 반대로 요즘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회의들을 들어보면 어때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 반대가 뭐죠? 중도 정당을 지향한다는 거야. 어떻게 호남이 중도를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대표적인 정당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호남에서 벌써 국민의당의 어조가 국민의당의 회의 결과 중도 진보, 진보 중도 정당으로 간다는 자체가 이거는 호남을 포기했다라는 의미거든요. 호남은 호남에서는 중도가 없어요. 호남은 친일 반민제 독재 세력들과의 피를 흘리면서 쌓았던 사실상 민주주의 성지에서 중도를 얘기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미 호남은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지지율 자유한국당에도 뒤지는 이 지지율을 이미 호남은 국민의당은 호남을 버렸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남의 어떤 국민의당이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사실상 외연 확장을 위해서 민주당과의 합당이 아닌 바른정당과의 합당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바른정당이 종북 좌파 정권 뭐 이런 프레임을 이념적인 프레임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남원정이라는 과거 그 보수 새누리당의 그 소장파들이 그 전면에 나서고 이해운이가 5.18 민주 그 묘지를 참배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의 사전 작업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바른정당이 좌클릭을 하고 있죠 요즘. 네, 이제 문재인 정권과 이제 민주당과 자유당 얘기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칠게요. 네, 여러분들 12시 전에 추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잘 들어보세요. 정우택과 자유당이 갑자기 담뱃값 인하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에 맞서서 자기네들은 서민의 어떤 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과거에 자기네들이 올렸지만 내리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잘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뭐냐? 이거 통할 거예요. 분명히
아무리 여러분들이 욕을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담배값 인하한다는 거 우리가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욕하지만 이거 분명히 자유한국당 지지율에 큰 영향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이 내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자유한국당이 머리 잘 쓴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증세하려고 그러는데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지금 서민을 감세를 해준다. 이거 저는 먹힐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결국 프레임 싸움이에요. 프레임 싸움이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담배세와 유류세 인하를 들고 나온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세수를 수입을 막아서 한마디로 이거 시나리오예요. 담배세와 유류세를 낮추면 어떻게 돼? 당연히 서민들은 얼씨구나 좋아해요. 어? 서민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담배세랑 유류세 인하되면 얼씨구나 하고 좋아해요.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절대 국민을 보고 정치하지 않아요. 그런 거 모르고 실질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생겨요. 결국 여러분 봐요. 우선 세금 인하를 하게 되면 정부의 주 수입이 돼버린 담배세와 유류세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하려던 공약들을 시행할 수가 없게 돼요. 안 그래요? 담배세와 유류세에서 들어왔던 한 1,20조 정도의 돈이 여러분들 빵꾸 가나 봐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고 얘기했던 공약들을 여러분들 지키지 못하게 되겠죠. 돈이 없으면. 자유한국당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 그냥 담배값 인상, 유류세 인상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인기를 끌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문재인 정부는 공약도 못 지킨다. 공약도 못 지키는 무능한 정부다라고 몰아세우고, 언론들은 조중동은 일제히 문재인 공약 이행률 몇 프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잖아. 문재인 공약 몇 프로라고 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사업, 그리고 공약들을 이행을 못하게 막는 게 사실 얘네들의 프레임이에요. 눈에 우린 다 보이잖아, 이젠. 그러면, 이 공약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가 9년 동안 쌓아놓은 이 정부의 빚이 되게 많아요. 재정 적자가 상당해서 정부 수입이 줄어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정책들도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 이명박근혜가 엄청난 재정 적자를 정부에다가 짐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기존에 하려고 그랬던 정책들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네가 노리는 게 뭐다? 잘 들어요.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노리는 게 뭐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서민 증세를 이끌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문재인 정부가 나중에 부자 법인세 증세하고 부자 증세해봐야 연 들어오는 돈이 1,20조에 불과해. 그럼 어떻게 해? 전 국민들에게 거둘 수 있는 실질적으로 증세를 할 수밖에 없잖아. 이때 뭐라 그래? 또 서민 증세 없다 그러더니 문재인 정부를 증세를 한다라고 하면서 연일 공격을 하겠지. 눈에 다 보이잖아. 결국 어때? 이런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 서민 증세라고 하면서 연일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재정에 빵꾸가 나면서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만들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이탈시키고 적폐청산을 막아보려는 개수작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얘기해봅시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담배값 인하는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어. 분명히 효과가 있어. 나는 내가 만약에 정책 보좌관이라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선빵을 날려야 되는 거야. 어떤 선빵을 날려야 되나. 자유한국당에서 올렸던 담배값 2,000원을 인하를 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000원 인하를 해버리는 거야. 정말 그래야 돼. 이거 그래 문재인 정부 니네가 올렸던 거 국민 건강 내팽겨치고 또다시 내려? 그럴 바에
서민들 확실하게 담뱃값 그래 3천원 이나 민주당에서 밀어버려봐. 그러면 제일 당황하는 게 누구야? 어? 제일 당황하는 게 자유한국당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빵꾸 나는 세금은 어디서 충당하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잘 봐요.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가 탄핵이 됐는데도 하루에 청와대에서 쓰는 돈이 뭐 700 얼마 800만 원이 넘어갔어. 진짜 여러분들 이 빵꾸난 세수 줄이는데 어디가 좋냐면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이 국고를 마냥 갉아먹었던 이런 인간들 여러분들 이 공무원들이나 부출처 불명한 세금만 막아도 20조에서 50조는 증세 없이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요. 어? 정치인들 공무원들 업자들 간의 커넥션 공공연한 비밀로 다 알고 있잖아. 어? 이렇게 커넥션으로 새 나가는 돈들이 연간 수십조는 더 돼요. 안 그래요? 불필요한 세금 꼼꼼하게 따지고 세수 공무원들 커넥션 막고 그러면요 정말 20조에서 50조는 충분하게 우리 세수 확보할 수 있어요. 굳이 증세하지 않아도.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어? 정말 이 쥐새끼 마냥 여기저기서 나라 국고를 갉아먹었던 새끼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 부자증세는 정의예요. 응? 우리는 부자증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과 저는 청와대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응? 저는 부자증세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말 그 청와대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부자증세는 조세 정의예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 게 바로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자가 존경받는 법이에요. 대한민국 왜 썩어 빠졌어요? 자유민주주의 뭐 자유경제체제라고 얘기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이 버는 새끼가 오히려 세금을 더 안 내니까 욕 처먹은 거예요. 이런 직장인들이라는 유리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빼도 박도 못하고 있는 세금 꼬박꼬박 낼 때 수천억 수백억을 버는 대기업의 오너들 그들이 건강보험료 한 뭐 200만원씩밖에 안 내요. 나도 20만원 내는데 그 새끼가 200만원 내면 이건희와 나의 재산 차이가 10배가 나야 돼요. 이건희 재산이 만약에 뭐 10조다. 그러면 내 재산이 1조 있어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라래요. 이건희 나보다 이건희가 의료보험료 200만원 내면 내 재산은 1조가 있어야 돼. 어? 난 1억도 없어. 이 개새끼야, 어? 진짜, 어? 천만 배도, 응? 수백 배, 수천 배도 차이가 나, 어? 그게 바로 여러분들, 어? 대한민국 부자가 존경받는지 못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어? 재산은 수백 배, 수천 배를 갖고 있으면서, 어? 나한테 의료보험비 20만원 걷어가고, 이건희한테 200만원 가는 게 이게 정의가 바로 세우는 나라예요, 어? 바로 대한민국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세 정의가 확실히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자들이 욕먹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저는 이럴 때 오히려 자유한국당에게 빅엿을 매겼으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이 지네가 올려놓은 담뱃세 지네가 잘못했던 정책이다라고 와갖고 이제 내린다고 할 때 당황하지 말고 정확히 서민 민심을 파악을 해갖고 그래? 그럴 바에 2천원 내릴 게 아니라 3천원 내리겠다. 거기서 부족한 세수 부자증세와 초고소득자 세수와 여태까지 대한민국은 어? 쓸 수 있는 돈이 없어갖고 복지를 못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이재명 시장 말대로 결국 도둑놈들이 많아갖고 대한민국 세금이 많이 샜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세수 더욱더 꼼꼼하게 살림해갖고 세수 확보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응? 전 그래서 그 민주당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여러분들 담뱃값이나 유류세이나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야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속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아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걸 그냥 바라보고 니네가 올린 세금 이제 와서 내리냐 문재인 정권의 정권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공약을 파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민주당도 대책을 내놔야 돼요. 민주당도 대책을 내놓고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세금이 줄줄줄 새는 게 여러분들 공무원들, 관공서, 어? 공무원들, 관공서, 그리고 기업들 간의 커넥션, 쓸데없는, 어? 돈들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세나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자 증세는 정의고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의 이론은 이 공무원 사회와 관공서뿐만 아니라 이 관료 사회에 투명하고 깨끗하게만 적폐를 청산을 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필요한 세수 20조 50조는 아낄 수 있다 라는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진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복지를 못하고 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새 나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단 10원도 국민의 허리 진짜 멋빠지게 일해갖고 진짜 낸 세금 단 한 푼도 쓸데없이 공무원들 응? 쓸데없이 뭐 어디 옛날 같은 게 뭐 단란주정 가고 이런 일들은 다시 반복되는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이제 색깔론밖에 없어요. 자유한국당이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오늘 이명박 적폐청산 어떻게 보면 캐비넷 문건 발견되고 홍준표가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홍준표 이명박이가 홍준표 불렀잖아. 야 이 새끼야 너 일로 와봐. 뭐 지난 거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야 이 새끼야 너도 나랑 똑같이 관련돼 있잖아. 뭐 이러고 왔잖아. 꾸중 듣고 왔잖아. 싸워봐 내가 밀어줄게 뒤에서. 그러고 왔잖아. 오자마자 여러분들 확 달라진 거 몰라? 어 바로 색깔론 들고 나왔잖아. 대공수사 폐지하는 문재인 정권 어 김정은만 좋아한다. 바로 색깔론 들고 나오잖아. 뭐야 정치 탄압이다. 종북 좌파 정권이 과거 보수 정권 정치 탄압한다. 홍준표 바로 이명박 만나고 오더니 바로 색깔론으로 들고 왔잖아. 응? 하여튼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제는 저는 이 저기 프레임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 프레임 전쟁이 뭐냐? 자유한국당에서 들고 나오는 여러분들 아주 좋은 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머리 잘 썼지.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를 달고 들고 나오니까 얘네는 서민 감세를 들고 나왔어. 이거는 극과 극이잖아. 국민들 누구나 여러분들 세금 많이 내라고 좋아할 국민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그 타이밍에 들고 나왔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그 담뱃값 인하에 따른 어떤 세수 부족 현상을 어떤 문재인 대통령 뭐 공약 발목 잡기로 하려고 그럴 때 더욱더 나라 세금 아끼고 꼼꼼하게 살펴서 세는 세수만 잡아도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이 도둑놈들이 헤쳐먹었던 세수만 해도 1년에 세는 돈만 해도 20조에서 50조는 된다고 요런 세수만 꼼꼼하게 챙기고 그래도 얼마든지 부족한 세수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 분명히 먹혀요. 제가 볼 때는 담뱃세 인하 니네가 올린 거 왜 내리냐 이걸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서 방어 논리가 안 돼. 이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통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현대사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좀 우리가 좀 역사를 좀 바로 보는 눈도 필요하잖아요. 그 진주만 일본의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진주만 폭격과 결국은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미국의 어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원폭이 이루어졌죠. 근데 거기에 그 일본과 미국의 어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역사가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미국은 단 한 번도 선제 공격을 당해보지 않은 나라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미국을 선제 공격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을 선제 공격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진주만을 미국이 폭격을 했죠.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을 했죠. 그때 미군 병사의 사상자가 몇 명이었나? 2,400명 정도가 희생이 됐어요.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영화 뭐 옛날 영화 중에 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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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 가지 뭐 영화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희생자가 미군 진주만에서는 2,400명 정도가 미군 대부분 90% 이상이 군이 죽고 민간인은 아주 극소수가 죽었어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에 의해서 일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34만 명이 죽었어요. 34만 명 중에서 민간인의 비율이 거의 90%가 넘었어요. 민간인의 비율이 90%가 넘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원폭을 투하할 때 일본의 군수 공장을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지만 사실상 민간인이 대부분 많이 죽었어요. 아직도 그게 원폭 투하가 1945년 8월 9일에 1차적으로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가 되는데 그 이후에 5년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원폭 피해자로. 1950년 넘어서도.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일본의 원폭 투하는 일본의 항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투하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진짜 그러지 않았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미국이 원폭을 투하했다라는 그게 원래 정론이지.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진주만을 습격하고 미국이 보복으로 일본에 원폭을 투하한 거다. 다들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이미 한마디로 이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 다음에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이미 미국 국민들도 모르게 원자폭탄을 1943년에 개발을 해요. 그때 원자폭탄을 개발을 해라 하고 옆에서 핵을 공유하자고 했던 나라가 누구냐? 영국의 처칠이었어요. 처칠. 예. 유일하게 미국과 영국의 처칠이 루즈벨트와 핵을 보유해서 우리가 이번 전쟁 이후의 상황을 들여다보자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이젠하워는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돼요. 그 당시에 아이젠하워도 별 다섯 개 장군이었고 맥아더도 별 다섯 개 장군이었어요. 이런 미국의 장군들이 원폭을 반대했었어요. 원폭을 반대했었어요. 왜 원폭을 반대했냐? 이미 일본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회의를 했는데 이미 일본은 사실상 항복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미 일본은 전세가 이미 꺾여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지 않고 2차 세계대전에 여러분들을 알다시피 참전을 했어요. 여러분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독일이 패전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역사적인 전투가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의해서 사실상 그 상륙 작전에 엄청난 희생이 벌어지면서 사실 연합군과 미군이 성공을 하면서 독일은 패전 국가가 사실상 확정됐을 때. 사실 때 독일이 유럽 전선에서 패전이라면서 이 일본도 사실상 기세가 꺾여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일본은 진주만이라는 어떤 미국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냐? 저번에도 얘가 옛날 몇번 얘기했었어요. 일본이 그때 정세를 보면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일본의 그 모든 자원, 즉 기름, 유류와 모든 군수 물자를 미국 태평양 함대가 막고 있었어요. 그렇고 일본이 이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뚫지 않고서는 전쟁을 계속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진주만이라는 미국을 폭격을 하면서 한마디로 일본의 무서움을 좀 보여주고 싶고 그 군수 물자나 이런 것들의 퇴로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상 이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일본에는 이미 미국이 도쿄 대공습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원자폭탄은 1945년에 떨어져요. 원자폭탄은 여러분들 1945년 8월 달에 떨어진 거고, 1945년 3월에 도쿄 대공습으로 이미 10만 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까 샤프롱님이 얘기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나치 독일이 핵개발, 그러니까 독일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독일에서도 핵개발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독일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의 핵개발은 일본을 겨냥한 게 아니라 소련을 겨냥한 거였어요. 일본의 핵개발은, 미국의 핵개발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들이기 위한 게 아니라 소련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실상 미국의 핵개발이 이루어졌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미국에서는 원폭을 사실상 처음에 나가사키, 그 다음에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일본이 그렇게 빨리 항복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한 몇 개는 더 떨어뜨리려고 얘기가 그 있었는데 일본이 항복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미국은 이미 전세를, 이미 일본이 항복 예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왜 일본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렸을까? 미국은 일본이 더 이상 전쟁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곧 항복을 할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폭탄을 떨어뜨렸냐? 이게 뭐냐? 일본은 사실상 전쟁에서 패전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폭탄을 떨어뜨렸어. 그러면 일본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왜 소련을 견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구나 1945년이면 2차 세전이 종말이 오고, 2차 세전의 막판이라고 다들 느끼고 있었지. 한마디로 전후의 유리한 구도를, 세계 질서를 유리한 구도로 잡기 위해서 소련을 제압하기 위해서 일본에다가 핵폭탄을 던진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한마디로 2차 세계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을 어떤 식으로 분할해서 통치하고 나누고 이런 광경에 소련의 공산당들이 내려오는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핵폭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거의 전쟁을 치를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미국이 일본에다가 핵폭탄을 던짐으로써 사실상 그 전후에 어떤 그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만드는데 그래서 핵폭탄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 사실 일본에게 미국이 투하한 핵폭탄은 사실상 학살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일본에다가 어떤 그 핵폭탄을 터뜨렸다고들 알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 대다수의 어떤 메가다도 반대했고 아이젠하워도 반대했고 결국은 어떤 소련의 어떤 확장을,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 1943년 3월에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것은 러시아를 굴복시키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갖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은, 그러니까 이때 일본은 소련의 도움을 얻어갖고 좀 더 나은, 그러니까 항복은 할 건데
소련에게 도움을 좀 얻어갖고 좀 좋은 조건으로 항복을 하려고 했는데, 항복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항복을 안 하고 버텼거든. 일본이 항복을 안 하고, 이미 일본은 1945년 그 초반에 이미 전세가 꺾였어요. 그래갖고 항복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소련을 좀 끌어들여갖고, 좀 대등한, 좀 좋은 조건으로 항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버티다가, 소련 보란 듯이 미국이 폭격을 해버렸던 거예요. 맥아더는 그 이후에, 그니까, 그 얘기 잘했어요. 맥아더는 일본의 핵투하를 반대했었던 사람인데, 희한하게, 여러분들 일사후퇴 알죠? 중공군들이 남하하면서, 우리가 일사후퇴로 밀리잖아. 그때 맥아더가, 한반도에다가 핵을 투하하려고 그랬던 거 맞아요. 그게 일사후퇴거든. 중공군의 인해 전술, 막 그래갖고 일사후퇴가 벌어졌다. 우리가 옛날에 역사에서 배웠듯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군부의 판단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좀 정리해주면, 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은 군사적인 측면보다도 정치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일본의 항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폭격했던 것보다 정치적으로 소련의 팽창을 막고 사후, 전쟁 사후에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데 미국이 유리한 그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일본과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예.